장면 때 육군참모총장을 하고 있었는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쿠데타 준비한다. 이게 군대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거든요. 그래서 총리가 참모총장을 불러다가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박정희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내 꼬붕이기 때문에 내말잘 들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걸 박정희 잡아들이자 하는 걸 막아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요. 여기 5.16 당일에 그 신문에 보세요. 동아일보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16일 새벽 군 쿠데타가 발생, 군사혁명위원회가 됐는데, 제일 크게 나온 게 장도영이잖아요. 행정, 입법, 사법부 장악했고, 장도영, 박정희, 김윤근이 지휘했다. 그래서 장도영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육군참모총장으로. 그렇게 되니까 장도영이가 이때 뭐 최고회의의장에 내각 수반에 육군참모총장에 국방장관에 뭐 힘센 자리를 다 경하고 있었으니까, 아, 내가 최고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5월 16일 당일날 박정희가 박정희가 쓴 편지예요. 박정희가 육군참모총장한테 총장 각하를 중심으로 우리가 굳건히 단결해서 민족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소관이 직접 찾아뵈야 하오나 이게 부대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로 보내니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각하 중심으로 단결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최고회의장이 이렇게 다 하니까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이제 이렇게 무기징역 받고 빨갱이로 몰려서 그렇게 이제 죽을 지경에 몰렸을 때 그때 박정희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찬거. 자, 그래서 5.16 당일에 기염사령부 앞에서도 이렇게 딱 보면은 장동희가 딱 버티고 중심에 서 있죠. 뭐 마이크 잡고 이렇게 딱그 떠드는 게 장동희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팔짱 끼고 있는 게더세 보이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윤보선한테 갔을 때 대통령 쪽에 장동희가 상석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앞이라고 그래서 그이저 그러니까 손은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에서도 장도영이가 상급자로서 여기 있네요. 이렇게 대통령 앞에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제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그 장도영이가 상석에 서 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장도영 등 이렇게 각 장교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 반혁명을 했다 하고 불과 두달 만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게 장도영인데 요 낯이 익지 않으세요? 이게 노태우입니다. 노태우가 이렇게 장도영을 잡아가는, 그러니까 일찍부터 전두환 노태우가 정치 군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잡혀가서 재판받는 겁니다. 좌파 중심으로 정권을 기도했다. 뭐, 이제 해서 이렇게 쭉 몰려서, 근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평안도 인맥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방쾅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장도영이는 사형을 받았어요. 사형을 받았다가 이제 뭐 박정희가 죽이진 않고, 그 미국으로 쫓아보내죠. 그래서 장도영 회고록이 망향이에요, 망향. 박정희 살아있을 땐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제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보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명은 김동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박정희하고, 동기가 아니라 박정희의 1년 선배죠. 제가 정리할 때 착각했네요. 1년 선배인데, 만주 인맥의 중심이에요. 박정희보다는 나이는 4살 아래인데, 뭐 옛날에는 4살 정도는 그냥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하고는 뭐 반말 쓰는 이제 그런 친구 사이였는데 그 군사정권 내에서 이 해병대의 총그 해병대 인맥의 대부격이었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동원하기로 한 다른 부대들이 다 말썽이 나는 바람에 해병대가 맨 앞에 서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5.16 초기에는 해병대 입김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 해병대 인맥의 대장이에요. 그리고 만주 인맥의 중심이고,
그다음에 출신이 만주인민이라는 게 함경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함경도를 그때 알라스카라고 불렀습니다. 알라스카파의 이제 그 주목격이었죠. 그런데 이 김동환을 쫓아내고 장도영은 평안도 인맥, 김동환은 함경도 인맥이니까 여길 쫓아내고서 이북 사람들 쫓아내고 영남 인맥이 득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영남 인맥을 득세하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좀 뭐랄까 그 박정희하고는 인상이 좀 다르죠. 박정희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작고 좀스럽게 뭐 좋게 표현하면 야무지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랄 때 어른들 표현으로는 좀스럽게 생겼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선이 굵고 그 이렇게 정말 그 함경도의 이런 출신 중에 이런 풍모를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함경도 출신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함경도 출신 장군님이고 여기 보면은 다들 군복 입고 있는데 양복 입고 있죠. 5.16 직후에 저 최고회의가 모인 겁니다. 그런데 왜 양복을 입고 있냐면은 그때 이제 4.19 후에 군에서 강제 예편을 당했었어요. 그래서 예편을 당해서 나 예편하기 싫어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뭐 그러고 있다가 5.16이 일어나는 바람에 5.16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그 군복을 입는 겁니다. 다시 군복을 그 입고 삼성 장군으로 이제 승진을 하는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공화당을 만들 때 최고위원직에서 그 사퇴해요. 그러니까 김종필 중심으로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해병대 쪽에서는 야 원래 우리가 공약이 원대복귀 아니었냐. 그래서 박정희가 민정에 참여하는 것을 또 반대하는 그 기운들이 있었고 아주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 날파리가 날라다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군부 내에서 싸움이 붙었을 때 여기는 이제 그 이 김종필을 견제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 김동환은 5.16의 지분이 상당히 큰 박정희하고는 뭐 야자하는 그런 그 사이였다가 이제 이렇게 군일부 쿠데타 음모 해서 잡혀 들어갑니다. 여기 이규광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전두환의 처삼촌, 전두환의 처삼촌 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 김동하, 박임항, 박창암 이런 사람들이 대개 함경도 사람들인데 이제 그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서 의장 공관을 폭격하려고 했다. 박정희 폭격하려고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씌워서 박 의장 등 요인 암살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동하고 예,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박창암이라고 혁명검찰부장으로 다 잡아들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로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하여튼 뭐라도 걸어봐 하니까 군인인데 집에다가 그 총을 뒀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불법무기소지죄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잡아놓을 때는 유인암살 그거였다가 뭐 그러니까 이 저 쫄겨 패고 뭐 그래도 혐의를 뒤집어 씌우지 못해서 불법무기소지죄로 이제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동하는 박정희가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잡아들인 사람들을 되게 먹고 살게 해줬어요. 대표적으로 김동하는 뭘 시켜줬냐면 정치에 다시 불러들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뭐 공화당 공천을 준다 하는 소문은 여러 번 났지만 공천은 안 줬고 대신 마사회장. 마사회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국영기업이나 뭐 정부 출연 이런 것 중에서는 제일 돈 많고 또 복마전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곳인데 거기 회장을 지내서 오래 지내갖고 동상이 있는데 김동하 친일 논란, 간도 특설대 뭐 그 친일 논란 때문에 이걸 철거하네 마네 그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철거 안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함경도 인맥 중에서는 이주일이라고 이제 다 쳐내고 이주일이가 남은 사람 대표격으로 명맥만 그 박정희 정권 하에서 유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두 사람, 장도영이나 김동환은 군사정권 시기에